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로 인사를 드리겠는데, 네. 네. 살짝 반성의 시간 한 2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니, 무슨 해볼래 없는 건데? 네. 아니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네. 살짝 저를 네. 복도로 부르셨어요. 네. 왜? 좀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 방송하는 지 우리가 그 연차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디오가 물린다고. 네. 오디오가 물린다고. 네. 아니, 조금만. 너무하네, 근데. 3MC인데 우리 둘을 빼놓고 여기만 부른 거야? 아니야, 이건 뭐냐면. 야. 조세호 씨만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진짜.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약간의 아마추어적인 네. 모습이 보이니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원활한 토크를 네.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빨리 가봐요. 오케이. 예, 예. 다녀오시고요. 예. 자, 또 남창희 씨가 대단한 게스트 분들 두 분을 모시러 왔는데요.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번은 승리한다. 오래 버티기는 승리한다 해서 5번은 승리한다. 이제. 저랑 남창희 씨는 진짜 오래 버틴 케이스죠. 그렇죠. 왜냐면 2001년도에.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정말 아이돌의 그 혼란의 세상에서 네. 꽤 오랜 시간 네.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입니다. 웰컴! 진짜 오랜만이야. 다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에펙트의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 무엇보다 오늘 네. 오신 두 게스트분들이 네. 유독 반가운 게 네. 루나는 저보다는 선배예요. 네, 맞습니다. 1년 선배고 우리 민혁이는 2년 후배인데 사실은 우리 셋 다 아이돌 출신인데 지금 이렇게 각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5번은 승리한다, 얘들아.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5번은 승리한다? 아, 저는 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5번! 아, 예, 5번? 그렇지. 5번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네. 원래는 미국 이름이죠? 아, 중간아, 이제. 아, 중간. 자, 그거? 그거? 아, 중간. 아,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이에요, 중간에. 네. 아이돌, 화이팅! 아! 역시 그거야. 민혁씨가 저희 방송 같이 많이 해봤는데, 네. 토크가 굉장히 좋아요. 아, 네. 토크가 괜찮지 않으면 우리 여기까지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은요, 루나씨, 민혁씨와 함께하고. 두 분은 우리가 모신 또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두 분 다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액션 좋아요, 액션이. 제가 또 노래를 또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네. 운다고. 아, 운다고. 운다 고마워. 운다고. 네. 운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실컷 울어보면 어때? 아니, 아니야. 뭔가 알긴 알아. 아, 오빠 다 알아. 알지, 알지. 예능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랬지. 고마워, 고마워. 고맙지. 재미없었지만 고마워. 노래가 너무 좋아요, 루나 씨. 네. 진짜 발라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라드요? 춤인데요. 아니야, 이게 슬로우 발라드라 그래. 아니, 미디엄 템포. 미디엄 템포. 슬로우 발라드는 뭐야? 발라드가 느린 건데. 자, 운다고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운다고 같은 경우는요. 네. 누나의 자작곡이고요. 저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따뜻한 곡입니다. 살짝만 불러주세요, 살짝만. 오케이. 두구령. 운다고 달라질 리 없겠지만. 실컷 울어버리고 싶어요. 애써 참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오! 진짜 노래 잘하죠.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사실은 그 첫 소절이 온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없겠지만. 어떻게 그 가사가 나왔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작곡인데 한 2년 전쯤에 제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 고마움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그래요? 힘내라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조세호 씨가 요즘 힘들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야! 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뜬금없이. 왜냐면, 네. 야, 왜 한 거예요? 민혁 씨의 새로 나온 곡이 야거든요. 아~ 들어보려고. 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솔직한 표현이 많이 있는 네. 사랑에 관한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부를 수도 있어요, 잠깐? 네. 야, 민혁아. 야, 너 얘. 할 수 있어? 너 그래도 방송 여러 번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진짜. 박수 한 번. 야, 8년차, 7년차. I'm flexing with you. 야, 야, 부르시면 안 돼. 야, 괜찮아. 야, 힘들 수 있다. 야, 그리고 이게 라이브 노래를 노래가 아니네. 무반지 할 노래가 아니네. 형들이 안 되는데 왜 시켜? 이 무반지 할 노래가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시켰어? 어떻게 얘가 어디 어디요? 춤을 췄겠어. 자, 어디요? 한 명 손 들고 얘기해. 자, 이건 전 제작진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내 말 없이 이 노래를 해요? 아, 이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좀 무관주라기 좀 애매해서. 민혁아, 형들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약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야, 근데 민혁이도 착하다, 이렇게 받아주네. 저희가 M.R.을. 그래. M.R.을 준비했습니다. M.R.! 깜짝 놀랐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어. 자, 민혁 씨의. 오케이, 가자! 우리도 피해주자. 괜찮아요? 갑니까? 가자! 오케이! 오, 기대돼. 떨려요. 첫 무대 이게 서울 첫 무대예요. 아직 음원이 안 나와가지고. 대박. 음원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사실 촬영 전에 첫 무대라서. 근데 사실 이 솔로인데 댄서분들도 없고 힘 빼게서 그렇잖아요. 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랬던 건 민혁 씨는 래퍼인데 노래를 하니까. 와, 래퍼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해? 랩을 좋아해서 랩을 하는 거지. 네. 노래를 막 못해서 랩을 시키는 거. 아, 정말. 두 분의 솔로 곡을 또 들어봤어요. 너무 잘 들어. 근데 이제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네. 그룹 멤버 출신이겠습니까? 네. FS와 B2B를 빼놓을 수가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춤진추망 Back to the 데뷔. 야, 두 분 다 예전 데뷔 시절 기억 나시나요, 둘 다? 기억은 나죠. 라타타. 알지, 라타타는. 난 나 이렇게 잘 라타로 아 신난다고야 라타 라타 라타. 그때는 선배님 거 못 해보면 죽음이야. 예능에 가서 선배님 거 다 해야 돼. 아, 진짜? 난 나 이렇게 잘 바로 돌아가. 피투비는 왜? 데뷔 무대가 기억납니까? 저희 첫 데뷔는 쇼케이스에서. 어떤 무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아니 제목이 비밀이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민혁아. 나 이런 게 너무 나도, 좋아. 야, 나도 앨범이 잘 안 돼. 나도 정신이 없었던 거 알잖아. 아니 근데 민혁, 나는 진짜 몰랐어. 난 내 데뷔곡이 메토리 온 줄 알아. 메토리야. 나는 사실 띠띠빵빵을 많이 좋아했었거든. 비투비를 알게 된 게 띠띠빵빵이란 곡이야. 근데 이렇게 말로만 이 B2B와 FX의 예전 노래들을 들으니까 뭔가 무대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데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너무 많이 따라했을 때야, 이거. 아, 대박. 그때 이 시였죠, 완전히. 아, 그래요?
라이브 하면서 춤까지 다쳤어요. 아 근데 아, 나 춤 다 기억하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좋지. 변함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저 때가 몇 살이었어요? 17살. 아, 고1이야, 고1. 와, 근데 왜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아니, 원래 옛날 영상이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저 때 당시에 정말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무대에 선 거예요. 백지장이었어, 아예. 그때 기억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 같아요, 여기. 아, 그래, 무대가?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는 백지장은 아니었는데, 데뷔할 때. 어때? 나 안무 선생님만 보였어. 어디?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라고! 박자! 그거 뭐 선생님 부르겠다, 나. 맞아요, 코. 나는 선생님 보고 안 부른다. 뭐지? 아니, 백일 무대는 선생님 보고 했단 말이야. 앞에 있으니까. 대단하다. 아니, 제가 나한테.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오늘 코너명이 백투더 데뷔잖아요. 맞아요. 저희 제작진이 FX의 이제 노래들을 찾아봤는데 명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그동안의 FX의 정말 명곡들 메들리 뭐 가능하실까요? 루나 씨 어떤 고소한 이거 좋은 거거든요. 자, 루나가 들려주는 메들리가 나갑니다. 반짝반짝스러운 어느 살던가 옳지 잘해 그래 나를 따라 한번 더 가자 헛되지 진짜 노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너네 히트곡 많다.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야, 다행이다. 반응은 너무 뜨거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투비의 민혁 씨. 네. 비투비의 비밀 먼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뭐야. 비밀. 형 메들리 음악 주세요. 네. 이렇게 길어지게 우리 살기찮게 매달리지 않게 아무거나 차라리 없는 게 오늘따라 비밀이 너무하는 너 You make me so Dance and dance and got no more like you I'm like you Dance and dance and got no more like you I like you 뭔가요 그게 좀 바꾼 건가 하루하루 그때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언제라도 그대 돌아온다면 눈물 따윈 없겠죠 두 번째 내 고백 또 사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잊어버려 흘러나오는 음악 다시 Say what? Keep it bang bang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야, 진짜 민혁이. Cause you are the only one. 나는 너뿐이라는 걸.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야, 수 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걸.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야. 비트비도 너무 많네 진짜. 진짜 힘들겠다. 야, 근데 야, 너무너무 신난다. 그리고 노래의 장르를 좀 바꿨네요. 막 이제 아, 예. 고로 갈수록 저희가 아무래도 네. 오버 아니겠습니까? 오버 맞죠. 예,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이제는 네. 어떤 장르에 도전을 해볼까? 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새로운 장르를. 그러다 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이라는 포장지가 생긴 거죠. 오. 맞습니다. 이 두 분이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다시 한 번. 너무나. 네. 아. 감사합니다. 메들리 무대 잘 봤습니다. 아, 예. 다음 코너로 이어가시죠. 네. 네, 아이돌 여러분의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검색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검색창이! 이제 루나 씨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1993년 8월 12일. 장점 지휘력이 좋다. 네. 어이 무슨 말이죠? 지휘력이 좋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잘. 추진력. 네, 추진력이 좋다. 어,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궁금한 게. 네. 오지랖이 넘나요? 오지랖이 매우 넓어요. 어 그래요? 제가 남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이 잘못되는 거 못 봐요. 아. 아니면은 남이 아픈 거 못 보거나. 아. 그리고. 혹시 사진은 언제 쪽 사진인가요, 이게? 이거요? 지금요. 이번 거. 이번 거. 네. 야, 이거 너무 잘 났어요. 몽환적이고. 네. 네. 이게 딱. 이벤트 아니었잖아. 다른 아니, 거였지. 준비한 멘트 이거 아니지. 네. 내가 준비한 멘트가 뭔데? 아, 이게 언제 쪽이 옛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아니, 아니야. 저예요, 저. 아, 그러니까. 오케이. 어디 쪽 사진인지가 네. 너무 몽환적이고 이뻤어. 맞아, 맞아. 네, 진짜로.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었던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조세호 씨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MC라면 누가? 예. 조세호 씨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래, 언제 찍은 건지 궁금해서. 아, 12월 달에요. 아, 12월 달에? 네. 근데 느낌이 너무 달라. 앞머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라. 앞머리도 앞머리인데 지금 루나 씨가 항상 스마일 기분. 어, 그러니까. 치시다 보니까 저기 약간 무표정한 느낌이 너무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몽환적이에요. 맞아. 눈빛이. 몽환이에요? 몽환적. 네. 해시태그 루나 8.5kg. 네. 어, 이게 뭐죠? 와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작곡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8.5kg 뛰었어요? 아, 지금 8.5kg를 뺐어요. 아, 제가 지금 사실은 자기 관리를 좀 계속해서. 어, 진짜요? 네네네.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 네. 근데 독서가 여기 많이 오빠. 독서가 여기 많이 오빠. 쓰신 것 같아. 많이. 여기. 아, 여기가. 도깨구리야. 루나의 착한 옷이라. 아, 저기, 루나 씨, 이 도굴 플레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굴? 마사지를 여기를. 아니, 보통은 이게 마사지 하는 느낌일 텐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 난 숨을 쉴 수 없어. 근데 일어선 김에, 자. 여기 팔씨름이 있길래. 어, 그쵸, 팔씨름. 걸그룹 분들은 다 2초 만에 이기고 팔씨름 챔피언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 자리에서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스태프가 한번 들어오셔서 아. 루나 씨와 같이 해봐요. 아니면은 예. 아니면은 예, 예. 광희 씨랑 한번 그러니까 그래 제일 공포할 것 같아요. 어 뭐야 나 엄청나 안에 힘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나랑 한다고? 아,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죠 뭐. 한 번만 해보죠. 아, 그래도 야. 그리고 중요한 오빠 군대 갔다 왔잖아. 장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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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케이. 와. 근데. 아니. 잠시만요. 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자. 아, 잠깐만. 어, 나 떨려. 나 왜 오빠한테 하는데 떨려? 야. 만만한가 봐. 야. 갑니다. 자존심을 건 대결. 예. 루나 vs. 광희. 예! 시. 정! 아! 어, 잠깐만. 와, 대박. 어, 잠깐만. 루나, 야! 잠깐만. 어, 잠깐만.
했잖아요. 방해하니까 내가 너 말했잖아. 너 걱정하라고. 아니 근데 진짜 야, 누나. 나 왼쪽 손. 아니. 이렇게 끝내면 큰일 나. 아니요,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자, 계속해서 민혁 씨. 예. 그렇습니다. 네. 생년월일 1990년 11월 29일. 오. 추운 날씨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겨울에 태어났군요.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민혁을. 자, 신체 171cm에 62kg. 예예.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딱 근육 있는. 네, 근데 네. 되게 웃긴 게 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몸무게 62kg. 키 169예요. 비슷한데 비율이 왜 이렇게 다른지 너무 달라. 한번 봐. 비율 한번 봐. 한번 서봐요. 진짜 얼굴 작아. 거의 진짜 얼굴이랑 몸무게가 비슷해. 민혁이 진짜 얼굴 작다. 와. 봐봐. 와. 아,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말아요. 사람들 와와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려 큰일 날 뻔했어. 내려주면 형 그냥 죽음이야. 민혁 씨 비율 좋다. 비율 좋아. 아. 네, 비율이 너무 좋아요. 자, 별명은 다람쥐와 다람 너무 닮았어. 매일 잘 알. 얼마나 잘하길래 저런 별명 붙은 거예요? 제가 진짜 팬분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팬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같은 걸 사실 알게 되잖아요. 소통하다 보면 지방 사인회 좀 와주세요. 팬미팅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괜찮은지 여쭤보고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경우도 좀 자주 있고. 앞으로 좀 뭐 이벤트나 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밝히지 못하는 이벤트이긴 한데. 팬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있군요. 밝힐 수는 없는데. 밝힐 수 없으니까. 아직은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여기 카메라 잠망 모먼트라고 이렇게 해시태그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팬분들이 너무 좋아. 아까 메자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팬분들이 찍어주시는 거를 좀 자주 쳐다봐요. 멀리서 다들 지켜보고 찍어주시는 거 보면은 아이컨택 하는 느낌으로 찍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럼 지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앞자리 숫자가 제 나이가 3으로 바뀌니까 약간 그렇죠. 올해 이제 살짝 애교가 벅차오기 시작한 나이가 되긴 했는데 하나는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카메라를 보고 잘한다. 힘을 주지 않고. 네, 하나는 반대죠. 뭐야? 힘을 많이 주면서. 기습인 거죠. 기습 진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 눈이 마주치면 약간의 시카한 무심한 느낌에. 막 한번 느낌 막 웃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영아 너무 웃긴다. 왜 잘해? 대박이야. 갑자기? 진짜. 아니 이렇게 팬분 이렇게 찍고 있다가 갑자기 막 웃다가 자꾸 저러면 너무 당황하면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나 보고 있는 거 같잖아. 이거 배운 걸 둘 중에 한 명만 해. 저 카메라 3번입니다. 아, 너무 카메라 부끄럽다. 3번. 야, 최고야. 오늘 옷 너무 예쁘다. 무슨 앞에서? 무슨 앞에 있어? 잘못하겠다.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루나 씨 한번 해보실래요? 사인하다가 갑자기 눈이 마셨다. CGNF 1층하고. 뭐 1인 누나, 이제 누나. 그냥이야. 아, 잘한다. 대단하다. 잘하네. 팬들이 좋아할만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검색창을 통해서 또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몰랐던 점 또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깊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창에 이어서 다음 코너 바로 이거 아세요? 아세요? 잘 받아준다. 빌보드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빌보드 보낼 거예요. 가고 싶어요. 정신차려. 둘, 셋. 민혁이 목줄을 피뜨셨어, 목에. 강희 씨, 잃어버린 동생이. 왔을까요? 야운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빌보드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손으로 계속 하는 거. 진짜, 빨리 해. 갑시다. 아우, 답답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데 진짜 안 똑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남주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누나 엄마예요. 예, 엄마 역할로.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저 민혁이 엄마예요. 저 전직 가수 출신이거든요. 룰라 아시죠? 네. 새끼 트리스가 있는데 마음속에. 어머, 세리나 씨. 어머. 엄마! 아, 미안해. 아,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거. 미안하다. 엄마한테 너무 타박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든 빌보드만 가면 됩니다. 어. 빌보드 가야 된다. 우리 아주 빌보드 보낼 거예요. 선생님, 루나가 빌보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너무 가고 싶어요. 모든 것의 기본은. 오버? 체력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래도, 춤도, 그 어떤 것도 결과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네! 5번은 승리합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의 무게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와, 무거운 지식이요? 어? 함수나 이런 건가? 이 지식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 빌보드에 갈 수 있는데요. 책을 모아놓고 등경. 잠시만요. 선생님, 예. 그러면 네. 여기서 약간의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페널티요? 우리 민혁 씨가 세 곡 갈 때 네. 우리 루나 씨 두 곡 가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공평하게 하고 일단은 세 권으로 가겠다. 오케이. 결심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예. 기본 다섯 개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화이팅. 오케이, 엄마 화이팅. 오래 버티기. 자. 어려워. 들어 주세요. 5, 와. 4, 3, 2, 1. 성공! 오케이! 잘했어! 아, 뜨네, 아직 안 뜨네. 자, 다음은! 세권! 아까 형님, 세권 형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역시 제가 세권 갈게요. 그러면 루나 씨는요? 3권. 오! 민혁아, 무리하는 거야! 1번에 못 가도 괜찮아요? 아들 다시 생각해. 할 수 있겠지? 아들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치우치면 안 된다. 싹을 잘라야 돼. 어? 100권이죠? 그러면은 8권에 해서 9권이고요. 아, 저는 11권입니다. 네. 그래. 11권인데. 마음은 착하구나. 들어주세요. 시작. 화이팅.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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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아, 민혁아. 3. 성 차려. 2. 엄마. 1. 성공. 야. 자, 그러면 세 권 또 하시고 한 권 하실 겁니까? 한 권? 민혁아, 다시 생각해. 네. 오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순 없죠. 오. 오. 세 권, 세 권. 세 권 주시고요. 자, 네가 선택한 일이야. 한 권, 한 권. 엄마, 난 그래도 성적보다는 서로 배려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 스카이캐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 그런 마음 따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민혁이 화이팅! 루나, 가지요! 가자! 자, 들어주세요! 이하라! 어, 야, 민혁아! 잠깐만! 어, 야, 삐까라, 하라! 루나, 듣고! 어, 루나! 자, 갈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혁! 괜찮아! 승리! 우리 아들이 화이팅! 안 들려, 안 들려! 오, 대박! 두 번째 대결! 파워! 민혁군이 승리했습니다. 자, 루나 어머니 1점. 이렇게 질 건가요? 가만히 있어. 질 건가요? 한 번 더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어머니도 네. 대결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엄마 할게!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번 할 때 한 번 해야 돼요? 저 어드벤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좋아. 엄마 할게! 하여튼 들어주세요. 엄마 할게! 4, 3, 성공! 바로 14권. 어, 예. 어머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빌보드 갑니다. 들어주세요. 오죠. 2, 땡! 오, 성공! 땡! 땡이지, 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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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엄마! 아! 5! 아! 4! 아! 아! 3! 야! 우리 아이가! 루나 어머니! 승리! 자, 그러면. 아, 1등! 자, 1등입니다. 자, 1등인데. 뭐 하나 또 걸으시겠어요? 어, 또 한번 해야죠. 네, 어떤 거? 어, 이쪽 아드님하고 어, 아까 이 아드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 여기도 점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아, 어, 있죠, 있죠. 네. 우리 민혁 군과 루나 엄마의 대결. 오케이. 우리 루나 엄마부터 시작하자고요. 네. 시작! 멀티! 진짜. 4, 3, 2, 1 내려오죠. 우리 민혁이. 민혁. 네. 시작! 야, 민혁 할 수 있어! 오케이. 5, 4, 3, 2, 1, 승리!
짱이다, 팔. 미 그녀 한번 보여줘, 팔. 팔, 팔. 야! 팔 그녀 별로 없고, 라이브. 왕자 있지? 아, 이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왕자 보여줘. 왕자 만약에 여기서 지면 왕자 보여줘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면 왕자. 지면. 나 지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세훈은 지면 뭐 보여줄 거야? 왕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볼래. 자 미녀가 네가 말한 대로 이번 판에서 쓰면 너의 복분을 공개해야 된다. 어? 키패커 미녀에게 왕자를 보고 말이야. 자 엄마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화이팅. 들기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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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야! 야!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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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반칙이야! 탈락! 탈락이야! 이러면 민혁이 복권 못 보잖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지금! 복권 다 지금 죽은 건데! 아니 작가님 세호 이겨라 뭐예요? 복근을 보겠다는 열망으로 지금 세호한테 응원해주는 피켓 들고 있는 사람 처음이었어. 일생을 응원을 안 하다가 이제 세호 이겨라 나왔어 갑자기. 아 웃겨. 자 그러면 아직 근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민혁이가 못 들으면 다시 또 재대결 합니다. 너무 넓어서 힘이 안 들어가네요. 야 진짜 쉽지 않다. 자 시작. 와 씨 민혁아. 와 진짜 뭐 민혁아. 민혁아 실패. 뭐야 반칙? 아 저도 실패를 하면 어떡해? 아니 못해. 그리고 작가님 못 했다고 그러잖아. 들려가다 실패하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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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다시 도전.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 다 너만 지켜보고 있어. 이겨야 돼. 이겨. 이겨. 그렇다고 15건만 주면 어떡해요? 맞아야지. 야 지금 여기 장난 아니야. 뭐 새우 오빠 이겨라. 새우 오빠 힘내. 새우 팬미팅 같아 여기가. 세호야. 엄마 화이팅! 시작! 세호야 좀만 더! 세호야 좀만 더! 엄마 화이팅! 어 민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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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민혁아! 무슨 일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혁군의 왕자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나. 아, 복근 운동 안 하지 너무 오래됐는데. 자. 와. 민혁이의 복근. 복근아 나와라. 자. 하나. 둘. 셋. 공개. 와. 야 빨래판 빨래판. 와 진짜 멋있다. 아 우리 조세호 씨도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 선물 한 번만 드려요. 왕배 왕배 배 선물 한 번. 아니 아니 아니야. 왕배. 야야 봐봐라. 나 여기 무슨 몰래방앗간이야 뭐 계속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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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있을 때 차려 그런. 이번은 가장 참기 힘들다는 웃음입니다. 뇌를 지배하는 웃음은 자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빌보드가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웃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5번은 승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빌보드하고 무슨 상관이냐?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전적으로 나만 믿고 따라. 아니 제작진분들도 이거 관련 없잖아요. 일단은 해보셔 뭐. 이거 근데 형하고 관련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보니까는 예전에 저희가 그 했던 네? 제가 했던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 관리 좀 해. 아 예전에 그 다짜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형식을 약간 빌려서 웃음을 찾는 겁니다. 네. 누가 먼저 공격을 할까요? 여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가 먼저 하세요. 오케이. 웃겨 죽였어. 자 3분 안에 해주세요. 우리 안 볼게요. 정정당당하게. 앉아. 앞에 보고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이렇게 B2B 멤버 중에서 혼자 나왔잖아요. 근데 솔로 앨범을 냈기 때문에 민혁 씨의 팬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네. 해주세요. 언제나 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멜로디 여러분 덕분에 네.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더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네. 정말 더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금에? 네? 우삼에? 이거 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황광희가 만난 사람들의 광희와 함께 했습니다. 만수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관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완성이 됐습니다. 황망이가 만난 사람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자, 이제. 야, 앉아. 나 위에 있어. 안 웃을 거야.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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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송을 부르겠습니다.아, 너 어떻게 이겨, 저거를. Why don't you? 자,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25초 버텼어요. 아, 25초.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민혁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해야 웃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뒤로? 어, 눈 떠고. 이건 좀 지울게요. 그러지 마, 형. 안 봐, 안 봐, 안 봐. 오, 오빠 되게 더 웃겨졌어. 이게 뭐야? 침대 버리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배 아파. 아, 이게 너무 불리하다. 왜요? 왜? 야, 원판 불교인 벽치기 있잖아. 뭐 잘생긴 사람이 뭐 바뀌겠니? 너 원래 못생겼던 거에 잘생긴 거 아니야? 아, 나 원판을 바꿨잖아. 뭐야? 어, 저 테이프가 들어간 거면 저건 만만치 않을 텐데. 테이프는 정말. 어, 저거는 정말 스스로를 내려놓는. 아, 나 어떻게 벌써 웃겨? 웃어봐, 한번 웃어라, 그냥. 자, 이제 민혁이 엄마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 셋, 공개! I'm a beautiful girl, I'm a beautiful girl.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예뻐.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상식시해. 모두가 나를 원해. 웃었어. 나는 그리. 웃었습니다. 대박이다. 실리콘 코 위에 실리콘 코를 얹어서 우리 나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의 승리. 와, 진짜. 자, 그러면 저희 준비할게요. 자, 준비하세요. 자, 이제 루나 팀. 야, 나 이렇게 사는 거 어때? 나 너무 행복해. 황강이의 사람이 좋다네. 아까는 황강이가 만난 사람, 지금은 황강이의 사람이 좋다. 인생이랑 그런 것 같다. 나도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이런 인생 생각해보지 못했거든. 형, 저 쳐다보지 마요. 눈만 쳐다보지 아, 나 끝난 거야? 내리고 간다고 하지. 아, 아니, 지금 반응이 저래도 되라고 하잖아. 아니야, 야, 루나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 자, 이제 오늘 어떤 분 모신 거죠? 이제는 만나고 싶답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다. 강희 씨, 예, 잃어버린 동생이. 어? 진짜? 네, 맞습니다. 강희 씨의 진짜, 동생이 지금. 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잃어버린 동생이 20년 만에 이거 스튜디오에 와 주셨습니다. 네. 갑자기? 네.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자,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루니야! 왔을까요? 조금 더 크게! 루니야! 한 번 더! 루니 왔니? 왔을까요? 루니야! 루니 씨!
같다. 누나야. 이것이야말로 실리콘 밸리네요. 누나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었어? 대박이다 진짜. 미스터 감동 받은 게 진짜 걸그룹이고 진짜 여배우잖아요 이제 뮤지컬 배우. 사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누나야 진짜 대단했어. 여기에는 소개되지 말아달라. 근데 누나 씨가 네. 1위네. 네. 나는 이거 꼭 써야겠어. 야. 이거 한다고? 하지 마 그럼. 걸그룹의 여배우인데 조심스럽게 이번 연도 에스 할로윈 맞아 할로윈 항상 잘했어 얘가 강이 데리고 가 할로윈 데이트 야 고맙다 같이 해주세요 반갑다 야 누나 진짜 네 고마워 우리 모두가 아 모두가 정말로 신나게 웃고 있을 때 민혁 씨 걱정이 되죠 민혁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자리해 주시고 예. 야 이거 어떻게 거의 1초도 안 돼서 웃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1초도 안 돼서 웃기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딱 5초만 있습니다 5초 딱 가려주세요 5초? 딱 들어 5초? 네 5초 저희 민혁 팀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 어? 뭐요? 그 그냥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둘 셋 공개 말입니다. 잠깐. 민혁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민혁아, 민혁아, 이렇게 하지 마. 민혁아, 자, 민혁아, 엄마 웃겼어. 민혁 웃겼대. 민혁 웃겼대. 민혁 웃겼대. 민혁아, 자 여기까지. 야, 민혁이가 그걸 살린다. 야, 진짜. 와, 저걸 살리네요. 여기도 더 열정이 하고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아까 형님이랑 또 얘기하다가 네. 아, 더 세트 더 있었으면 똑같이 또 삼, 막내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아까 봤는데 루나 씨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아, 강희 씨의 이걸 보더니 오빠 저거 아니면 못 이겨 바로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결론 어떻게 났나요? 빌보드에 먼저 입성한 학생은 누나입니다. 야! 자 이제 빌보드 학생만 가질 수 있다는 입학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자, 맞아, 맞아. 대박! 바로 빌보드 장면! 대박! 자, 입해주세요. 엄마가 입해주세요. 우리 안 드려 같이 가자. 우리 딸! 민혁이 너도 같이 가. 너도 수시로 같이 들어간 거야. 엄마가 아, 너야. 수시 입학 수시. 야 빌보드. 예! 예! 자 주관해도 어느새 이제 두 분과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오늘 어떠셨어요? 좋은 MC분들과 또 이렇게 새 앨범으로 만난 민혁 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또. 아 당연하죠.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다음 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한다. 아 다음 주 민혁 씨는. 네.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역시 나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형님들 루나 선배님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아 진짜? 짜라라 아니 나와준 것만 해도 사실 선물인데 예, 예. 네. 아니 또 어떤 선물을 또 준비하셨어요? 바로 저희의 명품 보이스로 노래를 띄운 노래를 아 진짜? 네. 노래까지
듀엣입니다. 정말 최초예요. 예. 그러니까. 민혁 씨하고 저와 함께 듀엣하는 게. 아, 루나 선배님께 제가 패를 안 끼치게.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해야죠. 자, 일단 또 두 분의 노래 선물 저희가 또 감사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주간에도 저희는 두 분의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박 그린다요? 뭐 그려? 수박. 수박. 어, 야, 잘 그리는데, 얘나? 제가 과일은 진짜 잘 그려요, 언니. 잘 그리는데? 야, 유진이는 그 병을 그리는데, 병째? 뭐야, 이게, 유진아. 뭐 그리지? 오렌지. 어, 배 같은데요? 오렌지? 뭐야? 오렌지야? 과일에만 노 할까요? 진짜 싫은가 봐. 그리고 가운데 실실 로고 그릴까요? 오, 우리 채웠어요. 예! 요!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다면 1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화에서 만나요.